안녕하세요. 뷰잘남녀입니다. 누나, 우리 벌써 뷰잘남녀인 지 6개월이 넘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설마 공깨비? 아, 칼로 썰어버린다? 우리 빨리 그냥 시작하자고. 추워. 바로 먹어야 되네. 내 머리 왜 이래? 누가 안 봤겠지? 세상에, 할렐루야다. 내가 다 봤지. 어머,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세렝게티 초원 같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 컴플렉스야.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이니스프리의 헤어 젤리 컨실러. 응? 와, 정말 하다하다 이제 헤어 메이크업 제품까지 나오다니. 신기한 뷰티 월드다. 헤어라인만 제대로 정리해도 얼굴이 아주 주먹만 해진다니까? 꾸덕한 젤리 제형이구나. 발색보자 엄청 진하다. 그럼 제가 직접 빨리 한번 발라볼게요. 자, 야무지게 한번 발라보자. 이거 진짜 물건이네. 어머, 언니, 어머, 누나, 저기 진짜 얼굴이 요만해졌다. 여기가 음영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진짜 갸름해 보이고 이마도 약간 이렇게 푹 이렇게 나온 느낌이야. 그리고 제가 이것도 바르는 팁이 있어요.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른 다음에 이 부분을 채우고 또 좀 내렸다가 이 부분 채우고 또 내렸다가 채우고 하시면은 여기 안쪽에 음영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나올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쉐딩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키가 크잖아요. 근데 네. 키 큰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내려다보잖아. 근데 머리가 이거 휑 하면 좀 깨져. 맞아. 아니, 좀 깬다기보다 좀 할머니 느낌.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정수리 부분에 이 제품을 사용해도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내가 발라줄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까맣게 할머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레오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갖고 와봤지? 오, 진짜? 아니기만 해봐라.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인생템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레오도 아직 안 써봤을걸? 그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메이블린 뉴욕의 핏미 컨실러가 여기 있네. 오 마이 갓. 아, 저봐, 이거 진짜 어디서 구했냐, 이렇게 많은 걸?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국내는 안 팔았다고 하더라고. 너 혼자 미국 갔다 왔네.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좋다는 소문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잡티를 싹 가려주고 밀착도 쫙 되지, 발랐을 때는 텁텁하지도 않다는데. 맞아.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 네 가지 컬러로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 컬러별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건 지금 내 얼굴에 한번 사용해볼게. 그래? 가장 밝은 색상을 이용해서 얼굴의 칙칙한 부분을 밝혀줄게요. 먼저 라이트 색상은 핑크빛이 도는 색상인데요. 얼굴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샌드 색상은 얼굴 전체적인 홍조가 심하신 분들께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두운 컬러인 딥 컬러를 얼굴 외곽 부분과 코의 쉐딩 부분에다가 칠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이 다이아몬드 퍼플을 이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줄 건데요. 밝은 컬러부터 블렌딩을 해줄게요. 우와, 얼굴 진짜 작아 보여요. 그죠? 아, 이게 컨실러인데 두껍지 않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맞아요. 진짜 얼굴 가까이서 봐도 진짜 뭐 뭉치거나 텁텁한 느낌이 정말 없어. 피부톤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으로 잡티 커버도 할 수 있고 컨투어링까지 싹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예쁘게요. 레오, 팬톤에서 선정한 올해의 컬러가 뭔지 알아?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그린오리 아니요! 맞아, 그래서 VDL이랑 팬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린오리 팔레트를 출시해. 아유, 박수! 짜잔! 근데 생각보다 그린오리 컬러들이 되게 많진 않네? 그러니까 나는 또 그린오리라 그래가지고 온통 다 죄다 푸르딩딩한 색깔일 줄 알았더니만 아쉽다. 맞아. 아쉬워. 되게 생각보다 웨어러블하고 뉴트럴한 컬러가 많아요. 그러네. 이렇게 그린오리로 포인트 색깔 딱 있고 나머지는 요거랑 어울리는 색상들인가 보지? 이게 컬러가 총 12개! 총 12개 컬러를 우리 레오제이가 직접 발색해보겠습니다. 네. 누나, 여기 있는 색상 중에 어떤 색상으로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 올 봄에는 조금 과감하게 그린어리의 해라고 하니까 전 이 컬러로 한번 아이 메이크업을 도전해보고 싶네요. 그럼 이 컬러로 내가 한번 메이크업 해볼게요. 아, 정말? 아, 예뻐.
그린오리 아이메이크업 진짜 예쁘다. 그치? 웨어러블한 색상이랑 같이 결합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은은한 게 딱 내 스타일이야. 나도 언젠가 한번 벤치마킹 꼭 해볼게. 근데 이거 보니까 좀 수박 먹을 것 같긴 했네. 뭐? 지금까지 뷰잘남녀였고요. 지금 뷰티풀 뷰잘남녀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번 컨텐츠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뷰티풀 에디터 박정인, 레오제이였습니다. 안녕.